네, 이제 엔진분들이 성인이 된 저를 약간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뭔가 환영하시는 웰컴 하시는 엔진분들도 계셔가지고 5월이 또 성년의 날이 있지 않습니까? 5월에 앞으로 한 4달간 띄엄띄엄 이제 성인 그 체험기 성인 되고 5개월 동안 체험하는 체험이라기보다는 성인 되고 5개월 동안 어떤지를 브이로그로 찍어볼까 합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네, 이곳은 바다입니다. 코오롱 스포츠 본고를 찍으러 왔고요. 사실 성인이 되고 12일 정도 지났는데 크게 다를 건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1월 1일에 형들이랑 맥주를 한 캔씩 마셨거든요. 그렇게 맛있진 않더라고요. 그 엔진분들 주량 물어보신 엔진분들 많은데 아직 몰라요. 무서워요. 그냥 지금까지는 별다를 게 없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4달간 뭐가 많이 바뀌어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지요. 다음 장면으로 갑니다. 양정원의 성인 브이로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 예. 제가 이제 4개월간 저의 성인 생활에 대한 느낀 점을 기록을 할 건데요. 첫 번째 게스트예요? 게스트는 처음이에요. 오케이. 일본에서는 성인이 아니라서 크게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네. 기록해 봅니다. 네. 지금 효세라 공연을 남겨두고 있고요. 성인 된 지 19일 차입니다. 머리가 굉장히 많이 길었죠. 도움이 굉장히 기대되네요. 이제 성인 되고 난 후에 첫 투어입니다. 화이팅. 오늘은 2023년 1월 24일 성인이 된 지 24일 차. 오늘은 의전팀이랑 같이 아바타2를 보러 갈 거예요. 가보시지요. Let's go. 네, 보고 왔습니다. 아까 거기서 바로 후기를 찍으려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숙소에서 와서 찍습니다. 아바타 너무너무 재밌었고 오랜만에 영화관을 가서 봐가지고 되게 재밌었어요. 이게 바로 만원의 행복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원 더 되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진짜 재밌었어요. 추천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너무 춥네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안녕. 따라라라따 따라라라라라. 네, 지금은 방콕 매니페스토 투어를 위해서 왔고요. 이곳은 호텔입니다. 근데 진짜 여태까지 썼던 호텔 중에서 지금 코가 막혀가지고 여태까지 썼던 호텔 중에서 거의 제일 좋아요. 화장실이 여러분 진짜 커요. 복도가 있어요. 화장실에 대박입니다. 예. 욕조가 이렇게 넓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좋아요. 제가 여러분 또 초콜릿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스트로베리 with 초콜릿 먹어볼게요. 딸기랑 초코가 원래 조합이 좋잖아요. 그렇지. 붙인 지 오래됐나? 너무 커. 손바닥이 안 보여. 어떻게 먹어야 되지? 살짝. 금가루. 이거 금가루예요. 금가루 먹고 안 먹었지?
나 어때? 아, 금이다. 맛있네.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곳은 필리핀 마닐라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키죠. 방콕 이후로 처음 키는데 지금 두리안을 도전해보고 싶어서 두리안을 구해달라고 부탁드린 상태입니다. 좀 이따 두리안 먹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두리안이 왔습니다. 자, 바로 가보시죠. 도전! 맞아요 이거. 형 희승이 형 도전? 저 먹을까? 하나만? 저 먹고 형 같이 먹을래요? 근데 이 냄새가 막 심한 두리안이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심한 편이 아니죠? 너 아, 먼저 먹어. 저 먹으면 형 진짜 무조건 먹어. 내가 먹어. 아 진짜로요? 오케이 저 먹을게요 그러면. 두리안 let's go. 아 저 안 먹을게요. 맛이 안 나는데요? 근데 이게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게 그 맛이 막 못 먹는 맛은 아닌데 찾아서 먹진 않을 것 같아요. 이곳 댓글놀이 하다가 이제 씻습니다. 씻고 올게요. 머리가 되게 많이 길렀어요. 드라이기하는 걸 찍고 싶지만 드라이기가 밖에 있기 때문에 재영이 자고 있기 때문에 영상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원이의 생일. 근데 저희 작가 촬영 찍는데. 맞아요. 저희 퇴근 5분 전 마지막 촬영 남기고 있어요. 오늘 가서 소고기 먹을 거예요. 장원이랑 같이 먹어주기로 했는데 내일 새벽 6시 기상. 내일 수영하러 가요. 입수하는 자켓 촬영 찍으러 갑니다. 오늘 고양이가 생일이에요. 오늘도 브이로그를 찍으려 했지만 시간이 없었어. 시간이 없긴 했어. 오케이 파이팅. 봄이네요. 좀 이따 밥 먹을 때 다시 키겠습니다. 브이로그 굉장히 오랜만에 찍습니다. 형도 여기 나와요. 형. 어. 이렇게 돌려야겠다. 오케이. 네, 폴란드에서 첫 물입니다. 커피 카라멜. 카라멜의 그 시초가 뭐 어디예요? 아니 형은 알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 와, 근데 맛있다. 먹어봐야지. 응. 단순히 너무 달아가지고 이빨이 좀 걱정돼 보이지.
저희는 오늘 오랜 비행으로 인한 피로를 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스파도 있어요. 어 그래? 네. 그것도 있어요. 짐도 있어요. 아 짐은 굳이 짐 없는 그건 없으니까. 짐은 굳이 가고 싶지 않고. 바이바이. 바이바이. 이제 산책에 나갈 거예요. 오늘 산책하러 갑니다. 수복이 왔는데요. 여기서 세븐틴 선배님이 홈런이 나옵니다. K-POP의 영향력이 이렇게 좋아요. 커피를 사서 호텔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저 바나나 보이가 저한테 전단지를 주셔가지고 인사하고 있어요. 에 인사 받아주신다. 에 귀여워. 와우. 아. 우와. 우와. 오 마이 갓. 물뱀이 어디요? 어디요? 우와. 오 신기해. 태양을 달리는 마차. 오 진짜 있어. 네. 파리로 넘어왔고요. 이번에는 무려 독방입니다. 굉장히 큰 사이즈의 침대 있고요. 유럽에 사는 거는 독일 이후로 두 번째죠.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재밌게 한번 무대하고 많이 즐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파리 올릴 게 얼마 없으니까 일단 씻을게요. 이제 호텔에서 나가기 5분 전. 와서 뮤비도 찍고 되게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재밌었어요. 되게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오늘 진짜 푹 잤어요. 이제 한국 돌아가서 계속 쭉 열심히 살 일이 남았습니다. 네, 한국에서 보시죠. 네. 어. 네. 라스베가스에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위브릿지 행사하러 왔고요. 이게 내 침대인데요. 이게 지금 제이크 형 침대예요. 제이크 형이 옆에서 위두리를 벗고 있어가지고 보여줄 수 없죠. 팔만 살짝 보여줘요. 팔만. 팔. 제이크 형의 팔꿈치였습니다. 기내식을 아주 굉장히 잘 먹어서 스테이크 진짜 맛있지 않았어? 맞아요. 지금 좀 부었어요. 땡땡 땡땡했어요 얼굴이. 비행기 타면 계속 배고파져요. 그러게요. 이상하게 밥 먹으러 가서 다시 키울 수 있으면 키겠습니다. 안녕. 써. 엔하이픈. 나왔다. 우후. 우리밖에 안 나와? 우와 뭐야? 와 신기하다. 와. 근데 갑자기 매진다. 좀 오리입니다. 오리. 지금은 6시 30 몇 분. 기차 적응을 실패했습니다. 아무리 다시 잘려야 해도 잘 자지 않아서 조식 먹으려고 후드집업 이제 나갈 준비를 마쳤고요. 맨날 룸서비스만 시켜 먹으면은 방에만 갇혀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직접 가서 조식을 먹어볼 겁니다. 보니까 멤버들도 다 5시에 일어났더라고요. 정각, 5시 정각이었는데 다, 멤버들도 다, 의전팀분들도 다 5시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마법이죠. 한번 가보시죠. Let's go. 자, 룸서비스 먹겠습니다.
원래 조식 먹으러 가려 했는데 룸서비스 먹으려 했어요. 먹어요. 음흠. 맛있다. Delicious. 비행기를 갈아타는 곳에 왔고요. 저희 보시면 헬기가 있습니다. 저희는 경비행기를 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근데 베이거스 7년 만이네요. 와우. 갑니다. 안녕하세요. 그랜드 캐니언 왔습니다. 지금 굉장히 눈이 부시고요. 급하게 산 모자. 저도. 눈을 못 뜨겠어요. 네. 얼굴 살까봐 이렇게 했습니다. 화면 나오실래요? 저 타면 안 돼가지고. 이거 얼굴 하시죠, 반다나. 반다나 너무 불편해요. 해야 돼요. 이러고 있대. 아, 귀여워. 안녕하세요. 저 뒤에 CG 같아요. 오, 좋네. 안녕하십니까? 아, 졸려요. 졸려요. 어제 공연 잘 하셨나요? 졸려요. 뒤에 보시면 사막 있어요. 이런 데서 뮤비 찍어도 이뻤겠다. 하기 위해서 녹지를 저 지금 완전 다 가렸어. 근데 해야 되니까. 와. 아니야, 여기까지. 아 진짜 싫어. 여기까지. 싫어, 싫어. 여기까지 괜찮아. 아 진짜 싫어. 아 진짜 얘는 진짜 너무 싫어. 아니 번지 점프 한번 하고서 선우 형! 한 번 더 해봐요. 목소리 좋다. 좋아 좋아. 2023년 5월 11일. 와우, 벌써 5월이다. 오늘은 성인 브이로그를 찍은 지 5개월이 지나는 날. 성인이 되고 나서 느낀 점. 느낀 점은 막 딱히 다른 게 없다. 물론 뭔가 촬영 같은 면에서 더 다양하게 할 수 있어서 좋았지만 그냥 어느 때와 비슷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뭔가 성인 되고 나서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좀 피부에 트러블이 안 나요. 뭐 그게 영향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막 그렇게 재밌을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의미를 두고 찍은 브이로그니까 엔진분들이 뭔가 그런 양정원 성인에 대한 그런 의미를 두고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성인 된다고 아쉬워하시는 걸 많이 봤는데 그래도 성인이 딱 됐다고 성인이야 딱 이게 아니니까 엔진분들은 많이 기호해 주시고 예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실 거 아니까 똑같이 여느 때와 똑같이 활동하는 모습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에 맞게. 사실 20살도 어리잖아요, 그쵸? 20살도 굉장히 어린 겁니다. 네.
이제 활동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성년의 날을 맞으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안녕히 주무십시오.